구독, 좋아요, 꾹! 태국 클럽은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클럽 그 스트릿 앞에 여러분들 음식점들이 있거든? 노점들이 있어. 그 앞에 이제 그냥 야외 테이블 깔아놓고 국수 같은 거, 그 치킨 누들 이런 거 있잖아. 닭국수. 그런 거를 팔거든요. 거기서 그걸 먹다가 또 이렇게 헌팅을 해,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수를 먹었어. 국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걸었어. 너네 한국 애들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맞다고 이러니까 너네 어디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술 마시러 갈 거라고 이랬지.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여는 데가 있어? 이러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새벽 2시에 모든 클럽과 술집들이 다 마감을 해. 그래가지고 술집들이 보통 문을 일찍 닫거든요. 걔네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 너네 술집 어디 갈 거야? 지금 여는 데가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만 리더 따라와. 이러면서 내가 지도를 찍어줬어. 지도를 찍어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숙소 근처였어요. 우리 숙소 근처에 거의 아침 6시까지 여는 데가 있어, 술집이. 주변 순회를 했었지. 아, 여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여는 데가 없어. 다문 닫았어. 이랬는데 돌다 보니까 한 군데가 유일하게 늦게까지 이제 불법 영업을 하는 데가 있는 거야. 거긴 아침 6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술 먹고 클럽 가고 이랬거든요. 거기 이모랑 우리 완전 친해졌어.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술 먹고 갔다 그랬잖아, 첫날에. 술 먹고 갔을 때가 거기 술집이었는데요. 그 술집이 아침 6시까지 불법 영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돌아다니는데 놀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던 거거든. 밤늦게 갔어, 거기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술을 정말 뒤집어지게 잘 먹으니까 아줌마들이 놀라는 거야. 또 엄청난 끼순이들이 와가지고 막, 어우, 마셔!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 태국 아줌마들은 약간 우리 처음 본 거지. 한국 끼순이들을 처음 본 거야. 우리가 안주 겁나 많이 시키고 술도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가지고 안 되겠는 거야. 빨리 취해서 클럽 가야 되는데 술 기운이 안 올라오니까 여기서 가장 센술 달라고 그랬어. Give me the strongest one. 이러면서 내가 가장 센술 달라고 그랬어. 그 칵테일 이름이 뭐냐면 녹다운. 칵테일 이름이 녹다운이었어요. 녹다운. 녹다운을 딱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녹다운 하면서 또 마셨어. 이게 어쨌든 세긴 센데 뭔가 그냥 롱티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한 잔을 더 시켰어요. Strong, strong, please. Strong, knockdown, please. 이러니까 아줌마가 알겠다고 오케이 이러면서 막 술을 막 이렇게 들이부어, 막 서양 만두 이러듯이 막 이래, 막 이래.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아주 쓴술, 쓴맛을 보고 취해가지고 클럽을 갔던 거거든요, 그 전날에. 그 다음날이에요. 국수를 먹고 있는데 대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너네 한국 애들이야? 친구 몇명 있어? 그래서 우리가 4명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술 마시러 간다니까 술집 여는 데가 있어?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Yes, we know somewhere. 이러니까 막그 친구들이 지도 찍어달래. 그래서 내가 거기를 지도를 찍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그 술집을 다시 갔잖아, 하루 만에. 그니까 아줌마들이 또 우리 이모들이 막 우리를 반겨줘. 막, 아니야, 남자애들한테는 안 그랬지.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We know somewhere, come here, this is the map. 이러면서 막 우리가 알려줬어. 막 여기로 오라고, come here 이랬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 술집 들어갈 때는 끼떨지, 아줌마들한테는. 막 Hi, nice to meet you again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아줌마들한테 막 끼떨면서 들어가니까 아줌마들이 또 좋다고, 막 쟤네 또 왔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보면서 웃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나보고 몇명 오니? 그래가지고 걔네 한 3명 올걸? 몰라, 한 3명, 4명 올것 같아. 이랬는데 택시가 3대가 오는 거야, 3대가. 알고 보니까 그 대만 애들이 친구 부르고 친구 부르고 친구 부르고 그 친구들이 12명이었던 거야, 12명. 그러니까 우리 그 술집 이모들 입장에선 어떻겠어. 우리가 어쨌든 손님들 잔뜩 들었으니까 자기네들 매상 올려줄 거 아니야. 그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All of you are my daughter 말하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손님들 잔뜩 모객행위 해오고 정말 다 나의 딸들이라면서 나보고 All of you are my daughter 말하는 거야,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이러면서 내가 우리 서비스 달라고, 내가 I want to have some chicken 말하니까 치킨 갖다 주고 진짜 이랬어. 그 안주 서비스 갖다 주고 이랬거든, 아줌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글로벌 술 번개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싱가폴, 필리핀, 대만, 중국, 태국, 한국 이렇게 애들이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튼 두 명은 일찍 들어갔거든, 그 사이에. 우리가 택시 내렸을 때두 명은 나 먼저 그냥 숙소 가서 잘래 이래가지고 우리 두 명만 남았어. 나랑 누군지 말안 할게, 아무튼. 그잘 노는 친구. 한국에 두 명에다가 그러니까 14명이 된 거야. 14명이 이렇게 빙그레로 둘러앉아가지고 막 치킨 뜯고 있고 막술 마시고 있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나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랑 한 번에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영어를 되게 잘해. 그 친구가 이제 그 대만 친구인데, 걔가 대만에서 막그 케이블 TV에서 막 MC도 보고 블로거도 하고 이래요. 아무튼 걔가 그쪽 인플루언서야. 대만에서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제 걔랑 나랑 이제 영어로 대화가 되니까 막 대화를 했어. 너네 한국 애들은 어떤 술 게임을 하니? 술 강대국으로서, 강술국으로서 술 게임은 되게 많은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국어로 알려줄 순 없잖아. 그래서 가장 쉬운 거, The Game of Death, The Game of Death를 알려줬어요. 신난다, 재미난다, The Game of Death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 신난다, 재미난다 이거를 내가 뭔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영어를 표현하지? 아, 몰라. 근데 너네가 외워. 아무튼 신난다, 재미난다 이거 외워봐 얘들아. 이러면서 내가 애들한테 한국어로 술 게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신난다, 재미난다. 이거 해봐 얘들아 이러니까 애들이 또막 신난다, 재미난다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또 따라해.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아무튼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세븐 막 이러면 7명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가가지고 한명 걸리고 그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 게임만 한 30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막술 먹이고 막 마셔 마셔 이러면서 원샷 원샷 이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대박 웃긴 게 있어. 대박 웃긴 거, 우리 말고 저쪽 다른 테이블에 일본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쪽이 아니야. 우리 식구님들이 아니야. 일반 남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두 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일본인들이 갑자기 자기네들도 껴달라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웃기지 않아?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Can you join? 막 이래. 자기네들도 낄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가 와가지고 내가 또 일본어가 되니까 너네 그냥 이거 따라하라고. 그때 그 뒤에 무슨 게임들 했지? 그거였어, 그거. 훈민정음, 여러분들. 훈민정음 영어 버전. 그니까 A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뭐 absolutely apple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 A로 시작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을 하는데 일본 친구들이 영어를 못 하잖아요. 잘 일본 애들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 우리가 술 진탕 먹여가지고 걔네가 이빠이 취했어. 만취돼가지고 그때 걔네가 술값 다 내고 갔어요. 진짜 정말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진상. 그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 너무 취했잖아. 근데 여기 더 있으면 우리 먹고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니까 얘네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은 가야겠는데, 어쨌든 자기네들도 술을 마셨으니까 술값을 내야 되는데 자존심 좀 세우고 싶나 봐. 그 친구들이 우리 술값 다 계산해줬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내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라고 이랬어 내가. 뭔가 걔네 가고 새롭게 세팅하고 시작한 거지. 아무튼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 그때 그 대만에 파워블로거 친구랑 친구 돼가지고 그 친구랑 나랑 계속 비즈니스적으로 연락하고, 대만 초대받아서 대만 가고, 태국 초대받아서 태국 가고 막 이랬거든. 거기서 만난 애들 중에 중국 애들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또 상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상하이 갔을 때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랬거든. 요즘에 클럽 어디 같다냐고. 그런 정보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송코란 축제나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사귀면 진짜 좋아요. 이런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낳고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세요. 돈 모아가지고. 그게 아무튼 송코란 축제 때 얘기였어. 그 다음 썰 풀어볼게요.